매스컴에서만 떠들던 소문이요. 이제 대구 한국은행에서는 정식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내년 3월 2일부터는요. 이렇게 새 돈으로 바꿔주지 않는데요. 안녕하세요. 땡그리의 모두 다 수집입니다. 제가 어제는요. 대구 한국은행에 다녀왔어요. 오래간만에 다녀왔는데요. 어제 간당간당했어요. 4시에 문을 닫는데요. 이렇게 간신히 들어가가지고 조금 욕좀 얻어먹고 이렇게 간신히 바꿔왔습니다. 4시까지인데 4시 정확히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보이시죠? 시간 4시 정확히 들어가가지고요. 간신히 양해를 구해가지고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교환 한도 신청이요. 사진 이렇게 캡처해서도 보이시겠지만요. 이렇게 한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몇 개월 전부터 한 3, 4개월 됐죠? 3, 4개월 전부터 이렇게 한도가 많이 줄었어요. 대구 한국은행에서는 1인 한도를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000원짜리는, 아니, 10원 로이주화죠? 10원 로이주화는 이렇게 두 룰을 바꿔주고요. 죄송합니다. 2020년 두 룰을 주고요. 그리고 50원도 두 룰을 줘요. 이게 한 롤에 2,500원이거든요. 이렇게 한 롤에 2,500원. 그래가지고 두 룰을 주는데요. 두 룰밖에 안 주는데 연도를 또안 보이는 연도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연도를 롤지로 확인을 해야 돼요. 롤지로 확인하는 방법은요. 보시면은 여기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만 보시면요. 여기 뒤로부터 읽으면 돼요. 뒤로 읽으시면요. 식 6년 8월 22일.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돼요. 이거는 식 6년도예요. 대구 한국은행에서는 50주 롤을 2000, 식 6년도 롤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100주는 4롤. 보이시죠? 100주는 4롤씩 주는데요. 한 롤에 5,000원이에요. 이것도 2016년도를 주고 있네요. 이렇게 4롤을 바꿔주고 있고요. 연도 보이는 게 3롤. 이거는 연도가 안 보이죠? 이렇게 연도 보이는 롤 3롤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500주 롤은 2017년도를 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500주 4롤이죠? 이게 최대한 1인 한도예요. 500주 4롤. 2017년도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2017년도 500주 주는 한국은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2017년 500주 롤은 크게 돈이 안 돼요. 그리고, 자, 5만원권 먼저 볼까요? 5만원권은 20장, 100만원까지 한도를 바꿔줘요. 이렇게 한도를 바꿔주는데요. 20장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묶음이 없어요. 20장이니까요. 100장이 돼야 한 묶음이 되나 봐요. 근데 이건 20장이니까 묶음으로 안 주고 이렇게 그냥 낱개로 줘요. 특년도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순서도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줬어요. 막판에 가서 그런가 그냥 나머지 그냥 다준것 같아요. 특별한 번은 없죠? 500원짜리는요, 아니, 5만원권은요, 특별한 연도가 받기가 힘들어요. 저렇게 낱장으로 주니까요. 자, 그리고 만원권. 만원권은 100장, 100만원. 그래서 한 다발 받아왔거든요. 한 다발 받아왔는데요. 이 묶음은 1년 순이 아님. 1년 순이 아니래요. 여기 1년 번호 순이 아니고요. 여기 7이잖아요. 7호 시작하는 거는요. 보조권이에요, 보조권. 저기, LA 9는 보충권이거든요. 근데, LB 7은 L. 아, 요 7은 보조권이에요. 보조권은 너무 흔해가지고, 가치가 없어요. 그래도, 혹시 특이한 번호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좋은 번호 하나도 없네요. 광이에요. 좋은 번호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은행으로 다시 입금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5,000원. 5,000원권도 100장이에요. 그쵸? 5,000원권 100장 50만원. 이게 50만원인데요. 이것도 보조권이네요. 이 묶음은 1연순이 아님. 이렇게 띠지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7로 시작을 하잖아요. 7로 시작을 하는 거는 보조권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번호는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번호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은행에다 다시 입금시켜야 되고요. 자, 천원권. 천원권은요, 두 다발밖에 안 줘요. 보시면은 20만원이죠? 한 다발이 100장 해가지고 100장면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두 장. 아니, 두 다발. 이렇게 두 다발을 받아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796601. 이거는 있겠네요. 4796 6666 보이시죠? 4792-6666 이게 6이 4개잖아요. 그러면요, 포카번호예요. 연속으로 4개, 똑같은 수가 4개는 포카번호. 포카번호 한장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하나도 없어요. 자, 마지막 4796-7071 4796-7971 7976이 나오면요 신리피터예요. 4796-7971 796 나왔죠? 요 4자만 빼면요. 796, 796이 반복이잖아요. 반복. 그래서 이거는 리피트인데, 원래 이렇게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리피터예요. 신리피터.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신리피터인데요. 기념으로 그냥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좋은 번호는 아니에요. 4796, 797. 798, 799. 아, 오늘은 좋은 번호도 크게 나오지 않았네요. 이게 다 은행으로 입금시켜야 될 돈이고요. 요두 장만 좋은 번호가 나왔습니다. 요두 장은요, 지폐 마운트에다가 바로 보관을 할게요. 이게 72거든요. 72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 지폐 마운트가 한 묶음에 50장씩 들어있어요.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 하는데요. 화폐상에 따라 가격은 좀 차이가 좀날수 있어요. 이게 지문도 묻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갑을 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이렇게 넣어놔야지 구김도 없고 오염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지문도 묻지 않은 완전 미사용이 되겠죠? 이거를 지폐 마운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폐에 지문이 묻으면요,
혹시라도 그레이딩을 받게 되면요, 등급이 안 나와요. 등급이 안 나오고요. 가치가 떨어지겠죠. 뭐 물론 이거를 등급 받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포카번호, 이거는 신리피터, 이렇게 두 장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제가 대구 한국은행에 갔었는데요. 가니까 공지사항에 아까제도 처음에 보셨겠지만요. 화폐가요. 지금까지는 동전 화폐를 아무 돈이나 가면 바꿔줬어요. 바꿔줬는데 내년 3월 1일부터는요. 이제는 사용제로 바꿔준대요. 사용제. 사용제는 새 돈이 아니에요. 새 돈이 아닌 걸 그냥 바꿔준대요. 그러면 굳이 한국은행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바꿔오는 것도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두 달 동안 마지막 기회. 그리고 또 내년에는 명절 때 특수한 경우 때 바꿔준다고 그래요. 3월이 되기 전에 부지런히 바꿔오시는 게 낫겠죠? 여기 보이시죠? 이 글씨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